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보자면 이 용인의 중심은 바로 초인구입니다. 그동안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개발해서 밀려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요즘 급부상하고 있죠. 2018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하나둘씩 속속 공급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평판 1위 힐스테이트도 이러한 초인구 부동산 붐에 합류하게 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현장을 둘러봤지만 이만큼 개발 어제가 끊임없는 지역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 주변 인프라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자, 여러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떤 걸까요? 요즘에 이 역세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집을 고르실 때는 이 주변의 교통 인프라부터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용인 힐스테이트 둔전역에서 차로는 한 1분 정도, 그리고 도보로 따지면은 한 9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보시죠. 에버라인 경전철인 이 둔전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버라인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면요, 여러 대학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강남대, 용인대, 그리고 용인시청, 명지대, 자연캠퍼스, 기흥역에서 또 환승이 가능합니다. 분당선으로 환승하면은 강남까지 접근성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게다가 수원, 인천까지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경전철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경전철이 또 이 용인 에버랜드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용인 공용 버스 터미널 등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둔전역만 활용하기만 하면 용인 전체 시내를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둔전역 앞 지금 광역버스 정류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강남역까지 1시간 내외로 이 광역버스 타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서울까지 1시간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신분당선 강남역도 가고요, 신논현역도 가고,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또 테크노마트 강변역까지 갑니다. 이 잠실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곳곳 안 가는 데가 없이 버스 노선 하나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서 직선거리 1km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용인 IC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진출입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초인구 부동산이 이렇게 들썩거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호재, 그중에 이 교통 개발 호재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정체가 심했던 이 경부선, 중부선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2016년에 착공이 들어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 성남 부리 구간이 앞으로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강남권역의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은 서울에서 세종 간의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는데, 그게 얼만큼 단축되냐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08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34분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통호재는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천 오산 구간 개통인데요. 자,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단지 인근에 신설 예정인 이 포곡 IC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서의 이동이 더욱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는 국지도 57호선이 또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총 6.2km 4차선 구간으로 이 광주 오포에서 포곡으로의 구간이 2021년 바로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용인에서 포곡 구간이 또 연장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더 편리해지겠죠.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을 우회하는 이 남북 측간의 구축이 되기 때문에 판교와 분당, 이 업무 중심지죠. 판교 분당으로서의 접근성이 또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철도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철도 호재. 바로 수도권 광역 철도망 GTX입니다. 자, GTX-A. 파주 운정에서부터 삼성, 용인, 화성에 있는 동탄까지 총 83.1km를 잇는 이 GTX-A 노선이 2023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예상대로만 개통이 된다면 용인역에서 삼성역까지 단 1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울로의 출퇴근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교통호재들을 제가 쭉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집값, 지가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난 2018년 실시 설계를 마친 그 다음에 해당 구간 김포, 파주, 포천, 양주 이 네 곳을 보니까 지가 상승세가 이 발표 이후에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인구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교통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한 이 지가 상승이 필연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서 직선거리 약 400m, 그러니까 도보로 약 9분 10분 정도 내외로 통학이 가능한 둔전 초등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입주할 때쯤 되면은 여기 또 확장 공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태그!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제가 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타이머를 쟀어요. 이 핸드폰을 쟀는데 7분이 좀 넘네요. 그쵸? 제 걸음으로 7분이 조금 넘으니까 우리 아이들 걸음으로는 한 9분에서 1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 부담이 없는 딱 좋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는 도보통학권, 예, 이런 도보통학권이 되는 이 아파트 단지가 인기가 높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하면 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시청 용인대역 아니면 이 명지대역을 통해서 통학이 가능하고, 또 이외에도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둔전역 가면은 버스 노선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버스 활용하시면 한 40분 정도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 주변에 살게 되면은 여러 대학교 경전철 타고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워라벨, 힐링, 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가치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 녹색권 프리미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단지 옆으로 약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 도보로 약 5분 정도만 이렇게 걸어 나오면 지금 제가 걸어온 이 경안천 산책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안천 진입로 바로 옆에 이 포고급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여러분들 축구까지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2022년 말에는 또 경안천변 도시숲이 조성될 계획이고요. 그게 사이즈가 큽니다. 약 77,8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10개 넓이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차량으로 한 4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작은 숲과 연못, 산책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이 일상 속의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자, 또 아파트에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성공한 신도시들을 보면 무조건 공통적인 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족도심입니다. 자, 오늘 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직주 근접형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2월에 발표한 SK하이닉스에서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통해서 총 448만 제곱미터 이 어마어마한 부지에 약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 SK하이닉스와 국내에 50개 이상의 반도체 업체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입주를 할 계획이고요. 완공시 약 17,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직접 고용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이 1분기를 살펴보면은 이 처인구의 집가 상승률이 1.85%로 전국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SK하이닉스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도 어마어마한 희소식이겠죠. 자, 이러한 SK하이닉스 효과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죠? 이전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파주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그때 보면 이 입주하기 이전에 2004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2004년 파주시의 기업체는 약 15,000여 개였습니다. 근데 2013년 보니까 22,000여 개더라고요. 약 45% 회사 수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인구 수도 30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약 45% 비슷하죠. 정확하게 45%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돈이 모이게 되고 결국 아파트값과 집가도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대기업이 입주하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입주 계획이 발표된 후에 인근 단지 매매 가격이 약 1억 원씩 오른 것을 보면 이 대기업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와 최인접한 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역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고요. 이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외부 수요의 관심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용인의 플랫폼 시티입니다. 자, 용인시 기흥구의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위에 약 275만 6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조성될 예정인데요. 2023년 착공, 2028년 말 준공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의 이 다양한 활동 기반이 되는 새로운 경제 중심 복합 신도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용인이 자족형 도시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시 처인구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늘 사업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향후 10년 뒤에 이 처인구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됐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오는 12월 그냥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문주택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추후 계속적으로 업로드되는 이 힐스캐스팅 채널 구독하시고 꾸준히 업로드되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